이제 꼬마꼬마 그 이쁜 놈을 하나 배워드리리다. 소박하게 테크니컬 하지는 않아. 이제 테크니컬 하는 건 근데 거기에 막 그에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솔함이 막 들어가 있지. 진솔하지. 진솔하고 촌스럽고 약간. 왜냐면은 오리지널이라. 근데 이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걸 예술로 승화시켜 갖고 테크니컬하게 하지. 말하자면 기교가 막 넘치고 감정도 더 오버하고. 그러니까 소리 하는 사람들 하는 게 훨씬 좋기는 들려. 그러나 미녀다움이라는 진솔성에 있어서는 이제 그 토백이 그쪽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지.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보면 돼. 응?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예술미녀. 극도로 세련된 예술미녀고, 이제 그쪽에서 하는 것은 진솔한, 그야말로 생내적인 거. 진짜 그냥 그대로 살면서 전수받고, 살면서 전해내려온 그런 이제 펄펄 뛰는 살아있는 심장이 있는 그런 이제 소리가 되겠지. 우리가 하는 소리는 극도로 세련된, 또 때로는 절제된 예술 소리고, 이제 그것은 구분해서 들으면 돼. 뭐가 더 좋냐, 나쁘냐는 말할 수 없어. 그건 취향의 문제. 나는 테크니컬한 세련되고 절제된 예술적으로 승화된 게 좋아 하는 사람은 이놈이 좋은 거고, 나는 진솔하니 팔딱팔딱 뛰는 그게 좋아하면 좋은 거야. 그거는 누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자기 취향의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꿈마 꿈마
한 오시난. 그렇지. 오시난. 오시난. 이모. 가시난으로 가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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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 아니고 이제 여기가 희조처럼 여기가 아주 멋있을 때야 돼. 보내지로 보내지로 말로 정해 부대구만. 잠드르군 잠드르군 나가르글 나가르글 깨워 깨워 흐르글 주지 주지 아
시작. 누구가 알거나 제일 어려워요. 무정아 이제 마무리를 한 거야. 미리 내려와서 두 박자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노래가 반동감이 나. 왔다가 거기서 머물러 갖고 있다가 다시 쳐가지고 내려와서 마무리해서 꿈마 이렇게 가야 돼.
시작. 무정아 아
더 달아줘야 돼. 그리고 아이고 해서 세 번째가 끌어갖고 그냥 거기서 떼지 말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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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원래는 붙여야 돼. 아하 아하 아이 고고 세 번째에서 떼지 말고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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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 아하 아이고 답답 아보건 답답한 이네 마무리가 다 되게 다 마무리를 그렇게 이쁘게 해야 돼. 답답하고 보고건 이내 심중 그렇게 시다. 답답하고 보고건 이내 누구가 알시다 어느 누구가 알거나 여기 앉아 있는 회원님들이 고수요. 찍어서 누르고 이런 것도 잘하잖아. 에 이런 것 하나가 쉽지 않은 거거든. 그것이. 어렵네. 참 안 되고 그냥 그 하나 그 음 하나도 그 내기가 어려운 회원들이 많더라고. 그놈 하나가 그런 거. 에 이것도 쉽지 않아. 되게 안 됐었어요 처음. 근데 지금 되잖아. 그런 것 하나도 쉽지가 않더라 이 말씀이야. 그렇지? 지금 여기 엄청 이 전체 이 육자백이 지금 그놈 한 곡이 한음 한음이 다 겁나게 지금 수준이 있는 그 테크닉이요. 네, 한음 한음이 그냥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런 음이 안 나와. 그 한음 한음도 쉽지 않은 거야. 다 한음 한음이 다 이 지금 배운 거기까지 가락에서 한음 한음이 쉽지 않다고. 못 이어. 첫 음이 잡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이게. 진짜 그래요. 사부님 그 유튜브 보면서 내가 해보니까 처음 그 꼬마 그거에서 끝나는 것 같아. 그게를 못 잡겠어. 못 잡아. 그거 쉽지 않아. 왜냐면은 거기가
꿈마 꿈마 그게 본음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거시기에서 시작하니까 어 저기 뭐냐 올리지도 않고 그죠? 거기가 그냥 푸념하듯이 턱 내뱉는 예, 예.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꿈마 그 음이 묘한 것이 거기가 지금 어청에서 시작하니까 그렇지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일반적인 음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러고 말고 어청에서 거시기가 시작이 돼요 꾸 꿈마 그래갖고 그 저기 뭐야 그 꺾는 그러니까 그 꾸며주는 음이 어청이야 어청에서 거시기로 꺾어주는 위청으로 내려온 거거든 그래갖고 원래는 거시기 꾸 꿈마 이렇게 꺾는 음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그 어청에서 저기 뭐야 꾸꾸마 하고 꺾는 위청으로 와가지고 꺾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꺾는 위청으로 와서 그러니까 어청에서 꺾는 위청으로 와가지고 꺾어주니까 어렵지 그게 되게 어려워 어렵고 말고 왜냐면 잘 없는 시작이야 잘 없는 시작 시작음으로 잘 없어 그런 그러니까 육자뱅이에는 더러 많이 있는데 소리나 이런 데서 그렇게 시작하는 처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거기서 꾸마에서 끝장난다는 말은 맞아 그것이 왜냐면 그 음을 잘 잡아야 뒤가 나지 나와 그게 그렇게 왜냐면 그게 어청에서 저기 그 꾸며지는 음이 꾸꾸꾸 이렇게 그 첫 낼 때 꾸 그게 어청이란 말이야 어청에서 시작해서 꺾는 위청으로 왔으니까 어렵지 응? 그러고는 꾸마 아 그 세사 비로소 꺾어 그게 본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여 이게 본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여 국민당 초보자도 이게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아니 근데 꿈마 꿈마 그렇지 꿈마 그 아도 잘 놔야 돼 응 살짝 놓으면서 응. 그 약간 꺾어 그래갖고 왜냐면 거기가 꺾는 음인 게 우리 저기 저기 산조 배울 때 꿈마 여기 거란 말이야 그거 꺾는 음이야 거기가 툭 나도 안 되고 툭 나도 안 되고 살짝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서 딱 놔야 돼 그렇지 잘 들어서 딱 놓아야 돼 어 누가 했어 지금 제발 지대로 해 지대로 거기 다 봐요 내가 좋아져가지고 지대로 해 지대로 콱 놓아버린다 웬일이오 그렇게 놓아야 돼 거기 이거를 녹음해서 많이 들어야지 그때 귀에 조금 들리지 아니야 근데 나지. 여러분들은 지금 거슬리지 않게 거기를 하고 있어 여기는 본고장이라 아, 아니 본고장이 아니야 지금 들었는데 시작하라고 못 지금 다 얼추 채울님이 지금 한 건 똑똑하게 그건 한 건데 회원님들도 얼추 처음에 갈 때도 음이 다 갔어 이제 많이 듣고 연습해 막 똑떨어지게는 안 했지만은 얼추 알고 가더라고. 그게 그래야 돼. 이게 잘하려면 이것이 이것이. 사부님이 아 이렇게 놓는 것도 처음에는 그게 되게 멋있는데 죽어도 안 되더니 이제 되지. 요새 조금씩 아까 되더라. 예, 네, 되는 것 같은 거 본 게. 채울 봐라. 금방이 목걸이 잡았다니까. 그랬더니 놓을 때 기분 좋게 놓잖아. 탁 이렇게. 그렇게 놓아야 돼. 그게 탁 놔도 안 되고 듣고 연습. 그냥 그대로 평으로 놔도 안 되고 툭 떨어져도 안 되고 약간 멋있게 탁 놔야 한다. 뭔가 기가 막혀. 금방 여기 필쟁이야. 기가 막혀. 말하자면 일종의 끼쟁인 거지. 그거 생각하지 근데 따라하지는 못하고 그냥 알면 되는 거야. 뭔 말 알아. 알면은 언젠가는 되는 거야. 알면 되는 거야. 연습하기에 따라서 된다니까. 왜냐면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걸 하거든. 그럼 결국에 와서는 그 음이 나요. 모르면은 그 음을 못 내. 근데 알면은 시간 문제일 뿐이야. 늦느냐 빠르냐. 네, 난다고. 근데 그걸 자체를 못 느끼면은 아야 못 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북도가 남도보다는 조금 감이 떨어져. 왜냐면 우리는 저 육자배기를 듣고 다 자란 세대는 아니잖아. 솔직히 거기는 막 지방에서 막 해. 할머니들 막 엄마들이 한 자락씩 해버려. 근데 우리는 뭐 거식이나 우리 엄마 뽕짝이나 진도아리랑이나 자르면 진도아리랑이나 하고 남원산상이나 했지. 핵간디 이렇게 진소리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아따 고나에 연애 그러지. 이게 고나에는 어떤 사람이요? 마을에서도 제법 한다는 그 실력자가 하는 것이요. 이 육자뱅이는 마을에서도 아따 저기 고나에 연애 이런 것은 뭐냐? 저 사람은 고나에를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대로 조금 한자락 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비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름 실력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이 그거요. 에? 에? 그러지 그냥은 고나이를 못해요. 그게 저 연수가 짬밥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해봤더니 되네. 잘하네. 다시 할게요. 이제 무정한은 이거는 진짜 소리에나 있는 거요. 이런 건 약간 억지스럽기는 해. 이? 이건 소리뿐이 완전히 이거 요 무정아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소리에 있지. 응? 아까 저게 두 번째 하고서 무정아 무정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소리에서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놈을 더 떠받쳐갖고 긴장을 시켜갖고 뒤에서 마무리한다고 두 장 다 이제 두 박을 더 가갖고. 그러니까 뭐야? 그게 테크닉이지. 그러니까 여기 벌써 전문가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려놓은 거지. 다시 할게요. 꿈마 꾸 여기는 이제 지대로 꾸 여기는 이렇게. 3도 차이가 무려 난다고. 꿈마 이렇게 시작. 꿈마 꿈마 여기 확 떨어뜨리고 무정아
잠드는 시작. 잠드는 나를 목을 지대로 탑다와보건 탑다와보건 이내 심정 이내 심정 어느 누구가 알 어느 누구가 알 거나 한번 넣어줄게요. 목은 좋지 않은데 넣어줄게. 왜냐면 내가 감기를 2주 동안 되게 앓았거든요. 아, 감기. 네, 감기를 앓았다가 이제 겨우 끄트머리라서 목이 괄아요. 자꾸 감기, 지금도 감기를 하나 먹었어. 장내시경 끝에 감기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춥고 그 다음에 설사하고 막 꿈마 꿈아 무정아 한 꿈아 오시기는 님무 보내는 꿈만 가시는 이게 뭘 보내지로 나를 깨워 흐르글 주구지 아 이내 심정 어느 누구가 아
좋거나 해. 해갖고 들어갔고 해갖고 나보다 더 예쁘게 해갖고 내 응부가